여러분, 굿모닝. 보통 쉬는 날이어도 저희 학교는 수업이 있고 스터디가 있고 그래서 쉬지 못하는데 오늘은 수업이 다 휴강이 됐고 제가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오늘은 스터디도 개인 스터디는 좀 취소를 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을이 왔어요. 밤에 잘 때도 춥고 저는 수면 양말을 이제 신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공부를 좀 하려고요. 지난 주말에 동시통역을 했어요. 막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더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는 분야인 것 같아요. 뭐랄까 약간 귀로 문장들이 계속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느껴져요. 아 내가 이걸 잘 살렸다. 아 내가 이거 내용 파악은 했는데 뉘앙스를 못 살렸다. 아 내가 방금 거 잘 못 알아들은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중간 지나가거든요. 그럼 약간 리듬 게임 하듯이 아 놓쳤다 잡았다 놓쳤다 잡았다 100% 잡았다 80% 잡았다 이런 게 이렇게 슉슉 지나가요. 리듬 게임도 진짜 중독성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졸업시험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약간 호르몬의 노예여서 더 심했던 것 같고요. 그때보단 멘탈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좀 의식적으로 아 내가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이 공부가 재밌고 좋으니까 잘하고 싶으니까 한다는 그런 좀 주체적인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스트레스가 덜한 것 같아요. 정말 이제 가을이 시작됐어요. 너무너무 건조해요. 이번 영상에서는 좀 오랜만에 제 시간 관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간 관리 이야기랑 함께 우리가 또 연말마다 기다리는 게 있죠. 바로 스타벅스 윈터 이 프리퀀시인데요. 이제 날씨가 슬슬 추워지고 있는데 따뜻한 커피 마시면서 새해를 좀 시작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딱 예쁜 다이어리 받고 한 해 시작하는 게 제 몇 년째 연말 루틴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플래너 두 개 받을 수 있는 더블 플래너 기간도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 이제 받아서 선물도 자주 하곤 했었는데 이제 또 그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프리퀀시 캠페인은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미션 음료 3잔 포함 총 17잔의 음료를 마시면 플래너, 펜, 캘린더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한 제품을 골라서 증정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지금 플래너 세 가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데일리 플래너 2종, 위클리 플래너 1종 이렇게 있어요. 데일리 플래너는 매일매일 타임블록까지 세세하게 계획을 세우기 좋고 위클리 플래너는 단기 계획 짜기에 좋은 플래너예요. 이제 취향에 맞춰서 종류랑 컬러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제가 선택한 제품은 데일리 플래너 샌드입니다. 스벅 플래너는 항상 좀 이제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이라서 어디에 들고 다니든 잘 어울리고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는 이렇게 스벅 로고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게 되게 심플하고 고급스러워요. 이번 스벅 윈터 이 프리퀀시 슬로건은 The moment begins here. 특별한 하루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의미의 슬로건이라고 합니다.
혼자? 좀 쌀쌀해가지고 루이보스 티를 타왔어요. 요즘 너무 앉아있어서 그런지 다리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요즘 좀 심해가지고 압박 스타킹을 되게 자주 쓰고 있어요. 거의 매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옛날에 친구가 선물해줬던 건데 엄청 오래 걷거나 이랬던 날만 썼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냥 매일 써요. 고관절 스트레칭 해주는 것도 다리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옛날에는 자고 일어나면 꼭 고관절 스트레칭 해줬었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아침에 바쁘다 보니까 까먹게 되고 해가지고 안 했었는데 요즘은 일부러 고관절 스트레칭도 하고 압박 스타킹도 이렇게 입고 있고 가끔 진짜 심할 때는 압박 스타킹 안에 이걸 붙이고 그 위에 압박 스타킹을 입고 잘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다쳤던 무릎은 많이 나았습니다. 이제 아프거나 그러진 않은데 아직 상처는 다안 아물었어요. 거의 지금 한 달째 다치면 고생이에요. 저는 이제 동시 스터디하고 오겠습니다. 저 지금 스터디 끝나고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완전 충격받았어요. 이제 굿노트에서 이 노트를 편집하려고 하면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개까지만 이렇게 뭔가 필기를 하거나 편집을 할수 있대요. 말도 안 돼. 오늘은 하루 종일 집에서 공부를 했네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아무래도 병행을 하다 보니까 요새는 요 공부도 졸업시험을 염두하면서 하다 보니까 여유가 없고 또 제가 실습도 나가잖아요. 이 영상은 실습 다녀온 다음에 아마 업로드 될 거기 때문에 미리 말을 하자면 이제 다음 주에 뉴욕으로 출장도 가거든요. 이렇게 준비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을 때 해야 할 일들을 까먹지 않고
제때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의 이제 할일 관리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보려고요. 제가 원래 정말 바쁠 때 하던 시간 관리 방법이 타임 블록인데요. 거의 대학원 오고 나서는 특히 2학년 때부터는 항상 타임 블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일들을 해야 하고 정해진 시간이 빠듯하게 있다 보니까 이 모든 태스크에 시간을 배분을 해놓고 그 시간에 무조건 끝내지 않으면 이게 일이 산더미처럼 불어나서 일을 끝내기가 어려워요. 좋은 점은 내가 어디에 시간을 쓰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니까 내가 시간을 어디에 버리고 있는지도 볼수 있고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한 효율을 끌어올리기도 좋아요. 그래서 이 스타벅스 데일리 플래너로 제가 오늘 타임 블록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려 볼게요. 사실 진짜 별거 없어요. 이 스타벅스 데일리 플래너에 보면 날짜가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숫자가 쭉 적혀져 있어요. 시간마다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쭉 적어 놓는 거예요. 미리 그날 해야 할 일들을 투두리스트로 정리를 해둔 다음에 이 일들을 시간별로 일정에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 태스크마다 타임 리밋도 생기고 시간별 계획이 생겨서 하루 종일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저는 이 타임 블록이라는 시간 관리 방법을 처음 알게 된지한 3, 4년 정도 됐는데 이게 한번 이렇게 익숙해지니까 바쁠 때는 진짜 저절로 타임 블록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바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타임 블록을 하다 보면 내가 시간을 얼마나 낭비하는지 정말 한눈에 볼수 있거든요. 내 시간 관리에 대해 돌아볼 수 있어서 저는 이 타임 블록 꼭 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 끝낸 일들은 표시하고 일을 하다가 더 추가로 어떤 일이 생겼거나 그 관련해서 메모해둬야 되는 게 있으면 정리해두고 그리고 그 다음날 계획을 간단하게 세워두는 식으로 시간 관리를 합니다. 굿모닝. 오늘 지금 날씨가 16도예요. 좀 많이 추울 것 같아서 따숩게 챙겨 입어봤습니다. 안에는 챔피언 크롭 후드티를 입었고요. 이 레더 자켓은 시아주 크롭 자켓입니다. 귀엽죠? 바지는 엘런아크 부츠컷 바지 입었어요. 이 바지 진짜 깔별로 사가지고 엄청 잘 입는 것 같아요. 스토디인데 너무 배고파.
날도 출출해져서 샌드위치 사러 갑니다. 수비드 치킨 샐러드를 샀어요.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너무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어가지고 도마 EMS 관리를 해주고 자려고 합니다. 이제 또 자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내일의 일정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에서 또 중요한 게 그날을 돌아보는 거랑 내일을 계획하는 거, 그렇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루 일과를 기록해 놓으면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돌아볼 수 있고 또 일과를 보내면서 뭔가 추가된 일이나 완벽히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내일의 일정에 그 태스크들을 포함시키는 게 내일 할 일을 좀 계획하고 정리하는 루틴이에요. 굿모닝. 오늘은 아침부터 줌 스터디가 있어가지고 준비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수업은 없고 스터디만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집에서 스터디하고 오후에 학교 가서 스터디할 겁니다. 지금 밥을 못 먹어서 쌀과자 가져왔어요. 윤수 안녕. 이번 영상에서 이렇게 스타벅스 플래너로 시간 관리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타임블록 스케줄링 하는 법은 이전에도 많이 말씀드려왔는데 이번 연말에 따뜻한 스타벅스 커피 마시면서 데일리 플래너도 받고 좀 더 생산적이고 뿌듯한 그런 2024년 될 수 있도록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쁜 플래너 많으니까 더블 플래너 기간도 꼭 확인해주세요.